안녕하세요. 박프로 핑퐁 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찬가지로 저의 그 구독자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항상 탁구를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진훈돈 구독자님이십니다. 자, 이분은 오른손 세이크 전형이신데요. 항상 서비스를 넣으신 후, 커트 서비스, 내가 상구를 걸기 위해서 커트 서비스를 넣으신 후, 그 다음에 상구 드라이브를 걸면 항상 내가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쓰러진다고 합니다. 진운도님께서 오른손잡이시니까 제가 오른손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 왜 쓰러질까? 나도 3구 드라이브를 걸 적에 쓰러지듯이 걸은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선 박프로 핑퐁 톡톡의 이 박프로의 생각은, 내가 커트 서비스를 넣으시고요. 자, 준비해서 자세를 잡았어요. 근데 내가 자세를 오른쪽 중심에서 잡았다가 걸었을 적에, 우리가 보통 보세요. 앞에 스윙이 너무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자, 서비스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잡았죠? 그 다음에 쑥! 앞스윙이 크니까 약간, 왼쪽으로 쓰러지게 되네요. 그냥 딱, 문득 생각해보니까, 그냥 제가 그냥 해봐도 앞스윙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가 와야 되는데, 앞스윙이 커요. 자, 쓰러지죠? 쓰러지면서 이 중심이 너무 왼쪽으로 쏠리니까, 뭐, 약간 제 생각에 볼에 대한 컨트롤도 안 되고, 볼을 채주는 게 그냥 쭉 밀 것 같은 느낌. 아, 제가 이거 진운도님 이 치시는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진운도님, 이 영상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요. 나중에, 영상을 좀 한번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영상 보고 제가 정말로 팁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제 노하우로서 지금은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냥 팁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이 구독자님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맞장구 쳐주시면 어떨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서비스를 넣고, 자, 오른쪽 중심 잡았다가 싹 이렇게 쓰러지죠. 자, 이 부분은 내가, 자, 보시면은 스윙의 비율을 내가 백스윙을 한 70%, 한 60%, 저는 60%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커트 드라이브니까 70% 준다고 가정을 하세요. 백스윙 딱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앞스윙은 30%나 40% 정도만 주고서 다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커트 드라이브니까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이 내 커트 서비스를 일부러 너클 서비스를 넣고 잡아서 이 볼을 내가 제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면서 확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뭐 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걸어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뭐 그냥 한 바퀴 돌아버려요. 하지만 내가 커트 서비스를 정말 많이 찍고 상대가 커트를 하면 커트 양이 많잖아요. 그럼 굳이 앞스윙 이렇게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중심도 왼쪽으로 쏠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서 쭉 이런 식으로. 약간 제 생각에 딱 보니까 내가 잡았다가 중심을 살짝 일어나세요. 일어나도 왼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왼쪽으로 쏠리면 그냥 내가 흉내만 내도 이렇게 쓰러지는데요. 그냥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정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 3구 드라이브를 거실 적에는 너무 제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내가 이 3구 드라이브에 대한 그 비중을 한 60%만 주고 다음 준비를 위해서 또 60%를 주고 한 40%는 내가 다음 뭐 3구나 5구, 그러니까 5구를 생각해서 준비를 해두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쓰러질 염려가 없는데.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거는 정말 찬스다, 끝내고 싶다, 그럴 때는 쓰러져도 됩니다. 자, 어떻게
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잘, 핵심적으로 이해가 될수 있도록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박 프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되는 점을 항상 치료해 줄수 있는 그런 박 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 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